안녕하십니까. 개츠키 전문 유튜브 채널 월간 개츠키 동피스입니다. 오늘은 지난화에 이어서 슈퍼메이저먼트사의 제품을 또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이게 슈퍼메이저먼트사의 제품들이 보통 이제 온도 트랜스미터나 데이터 로깅에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한 3편에서 4편 정도가 연속으로 좀 시리즈물로 나갈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그널 아이솔레이터 신호 절연기 라고 모델명이 되어 있는 슈퍼메이저먼트사의 620S라는 모델입니다. 뭐 이건 언박싱을 할 것도 없어요. 인증서, 매뉴얼, 제품, 끝입니다. 그러면은 이 제품은 어디에 이용을 하는 제품이냐? 이제 지난화에도 그 신호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했었지만 보통 이제 온도 트랜스미터, 습도 트랜스미터 등등에서 이제 PLC나 데이터 로거 제품으로 연결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신호 중에 하나가 420mA 아날로그 신호예요. 이제 뭐 이론상으로 따지면 아날로그 신호라는 게 전선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값을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뭐 도중에 방해 요인이 없으면은 암만 길어도 무탈하게 전 이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. 근데 현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. 뭐 전선이 길게 가다 보면은 이제 도중에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고압 전선 고전류 전선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신호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.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 중간중간에다가 요 아이솔레이터를 연결을 해주시면 신호가 들어왔다가 여기서 다시 안정화를 시키고 4에서 20mA가 끊기지 않도록 다시 송출을 시키는 그런 연장기의 기능을 하는 제품입니다. 요 세 가지 모델로 나와요. 이제 인풋이 하나고 아웃풋도 하나인 모델. 이거는 이제 단순히 연장을 하는 기능이겠죠. 그 다음에 인풋이 두 개고 아웃풋이 두 개인 모델. 이거는 한 번에 두 가지 전류 신호를 증폭을 시킬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이 오늘 제가 갖고 온 모델인데 인풋이 하나고 아웃풋이 두 개인 모델입니다. 이 제품을 제가 굳이 셀렉을 해가지고 들고 온 이유는 이거는 단순히 신호를 연장해 주는 것 외에 분배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서 가스를 측정을 합니다. 근데 가스를 측정하는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현장 작업자들이 이 공간이 출입하기에 안전한 공간인지 전광판으로 먼저 체크를 하고 입장을 하게 돼요. 이거를 현장 작업자들이 체크를 하면서도 사무실에서는 이 현장이 안전한 현장인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. 즉 하나의 제품에서 나오는 신호를 현장에서도 보고 사무실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나의 신호를 둘로 찢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. 그럴 때 이 신호 분배기를 사용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또 간단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잠깐 끊고 이번에는 제가 결선을 하는 영상을 굳이 안 보여드리고 결선을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결선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먼저 요 기기 옆면에 나오는 결선도를 한번 보실게요. 일단은 이 기기에도 전원이 공급이 돼야 돼요.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전원과 신호 송출을 한 번에 하는 방식이 있고 전원과 신호 송출이 따로 되어 있는 방식이 있어요. 이거는 기기에 따라서 달리 결선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 이 620S에도 전원이 들어가고
그 다음에 트랜스미팅에도 전원이 따로 들어가야 되면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여기에서 받은 전원으로 2와이어 혹은 3와이어 전원 결선을 해서 트랜스미터에도 충분하게 전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 두 개는 측정기에서 들어온 인풋 신호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건 기기에 들어온 전원선이고요. 그 다음에 요 두 가닥 하나가 저희는 뭐 모니터링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지난 화에 설명드렸던 R9600에 연결을 했고, 요 두 가닥을 전광판에 연결을 했습니다. 측정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. 아휴, 전선도 짧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현장에다가 달아놓고 뭐 터널 같은 데 입구에다가 전광판을 띄워놓습니다. 그 다음에 요 R9600을 뭐 사무실에 있는 PLC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똑같이 20.9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전류 신호가 잘 나오고 있죠. 이렇게 하나의 기기에서 측정을 한 값을 뭐 특정 방해 요소 때문에 멀리 보내지 못할 때 이거를 연장시킨다던가, 혹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실에서 모두 측정된 값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분배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홍보를 하자면은, 지난 화에 한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요 아이솔레이터의 전원 공급은 R9600에서 받고 있습니다. 제품 간단하고 깔끔하죠?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 정확하게 담고 있고 그 기능 잘 해내고 있고요. 지금 요 신호 쪽에서는 이거를 왜 아이솔레이터라고 쓰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래도 근처에서 오는 전자파나 뭐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을 절연해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터라는 걸 쓰고 뭐 부르는 것 같은데, 뭐 신호 연장기, 신호 분배기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그냥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602S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품이 간단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끝날 것 같고요. 또 구매 링크나 추가 문의사항 남기실 수 있도록 하단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빠.